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정말 멋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나오셨습니다. 예. 아, 이쪽 끝에부터 오늘은 이쪽부터 볼게요. 예. 안민욱 이정기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예, 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나수님 박소득 할머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저 나수님 할머니 지금 손가락을 보니까 할머니 잠깐만요. 봉숭아 물이 빠르게 들어. 야, 손 대면 폭하고 터질 것 같은 봉숭아 연정이 여기서 숨 쉬고 있었네요. 야, 사랑을 이루려 그래 내가. 사랑 그러니까 전번에 공개 구원 하셨는데 그죠? 예. 오늘 꼭 좀 멋진 할아버지 만나셔가지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예. 어떤 할아버지 좋으세요? 돈 많고 잘나는 할아버지. 그리고 안보국 이나무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복성 이거 저 조국 복성인데 이거 예. 먹으면 참 좋아요. 벌게 이거 있어. 벌게 이거로 뭐 약이 되지. 아 벌레요? 네, 예. 뭐. 벌레는 벌레 안 좋아해요. 아, 재미없나? 아가씨네요 와요. 아, 저 무서워요 저는. 어때? 자, 할아버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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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할아버지께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들으시고요. 빨리 누르세요. 예. 예. 자. 예전에요. 오래 살라고 자식의 이거를 험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자, 예. 이정기 할머니. 예. 뭐요? 저기 오래 살라고 자식으로 그거 한다 카니까네. 뭐요? 저기 뭐고. 험한 이력을 잡. 정답이었습니다. 박소득 할머니. 예. 저기 자녀분이 이름이 특이하다고 하던데요. 아드님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 아들 이름은 예. 저 장보이. 예? 자가 났다고 장보이. 장보. 자가 나가지고야. 예. 자가 나가. 그래 알아 입이 할매 없고. 예. 저 오다가 양주정에 들어가. 예. 술 한 대 받아가 둘이 묵고. 예. 그래 걸어왔어요. 한 15월이 되는 데다가 걸어. 아니 술을 아니까 그러니까 아기를 장에서 낳으시고. 예. 그걸 업고. 예. 양주장에 들려서 축하 술 한 잔 마시고. 예. 예. 걸어왔습니다. 그냥 그렇게 걸어오셨어요. 예. 힘 안 드셨어요? 힘 안 들었어요 그래도. 야, 나는 처대기 저거. 예, 할머니. 할머니 말씀하실 때는 안 누르셔도 돼요. 예. 아들 저게 첫 아들 나누이 놀 생긴 놀지게. 예. 걔 이름을 이제 내가 가지도 놓고 가지도 내는 아 애기 우리 아들 놓고 난 뒤에 가지를 놔가지고 걔가 같이 나왔다고 용계라고. 용계. 예. 예. 용계라고 이제. 둘째는요. 둘째 아들은 그래가 예. 아들을 뭐 삼세줄에 내가 다섯을 낳으신다. 예, 아이고. 부지런히도 나셨네. 예. 아, 딸도 없이 올 밑에 달라고. 그래가 너무 힘이 들어가 아들을 하는 힘이 들어가 나는 예. 신체는 약하고 이러니 얘기를 놓으면 이름이 모두가 나오네. 이름이 똥다리라고 했어요. 목욕탕에서요. 다른 사람의 몸에 있는 때를 밀어주는 거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때밀이. 자, 누르시오. 때밀이, 때밀이. 정답이었습니다. 더운 여름에요. 우통만 벗고 물을 껴얹어가지고 더위를 쫓아내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더위를 쫓아내는 거. 네, 자. 안보고 할아버지. 사우나. 아니. 아, 먹물. 먹물. 먹물 정답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첫눈이 올 때까지 손톱에 들인 이 물이 남아있으면은요.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나수님. 나는 봉숭아 물들여 손에 물들여 가지고 예. 첫눈이 올 때까지 이 봉숭아가 앉지만 첫사랑을 만낸다고. 사랑을 이룬다고 그래 내가 봉숭아 들이서. 아니 근데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 예. 그러면 그 첫사랑이 이번 겨울에 올 것 같 믿음이 있습니까? 믿지. 근데 봉숭아 안치고 여기 있으면 믿지. 첫사랑. 할머니 첫사랑은 누구셨어요? 잘나고 돈 많이 있고 하나님. 아. 그러니까 첫사랑이 처음 사랑이 아니고 잘나고 돈 많이 있으면 그 첫사랑이군요. 매주는 주로 언제 만들까요? 자, 10월달 정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랑 사시면서 싸움 많이 해보셨어요? 할아버지랑? 나는 욕은 자꾸 한다, 퍼붓는다 자꾸. 할머니가 뭐라고? 미부가 말 잘 안 들어요. 왜 말을 안 들어요, 할아버지가? 예? 일도 안 하고. 예? 일도 안락하고 예. 일도 예. 니 해라 니 해라 자꾸 이렇게 하고 그럼 할머니 화내세요? 그러고 화내고 막 화나 놓고 죽으라
그럼 하라고 해. 니네 조건아, 니네 조건아 이렇게 한다. 미를 뿌라 이렇게 하지 뭐. 니네 조건아 마, 니네 조건아 이렇게 하지. 니네 조건아, 니네 조건아, 니네 조건아 이렇게 한다. 오, 할머니가 또 화내고요. 화내지. 그래도 언제 죽을래 이렇게 하고 나는. 오, 그래도 두 분이 제일 친하시죠. 예, 그래도 그 가다가 또 싸우다가 또 그 겨안고 그래요. 예. 우연한 게 이양지 만년기라 이양지사 만났구만은. 예. 만났는데 우연할 도리가 있나면 이제 좋아도 살고 나빠도 살고 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는 자동이시네요. 목에 싹 끊어. 네, 이쪽으로 갈게요. 할아버지, 네. 다시 태어나도 할머니랑 결혼하실 거예요? 나도 안 한다, 나도 안 한다. 할아버지, 네. 다시 태어나도 할머니랑 결혼하셔야 돼요. 네. 예. 화이팅! 나는 안 한다, 나는 안 한다. 할아버지, 나는 안 한다. 화이팅! 나는 안 한다. 오케이. 자, 아이고 참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이고 참. 그래서만 집 섰는데. 예. 네. 집 섰는데 집 하잖아요. 그 나오는 군병이 약을 하고. 어, 군병이 저 이담 할머니 군병이 어디다 써요 약을? 가루로만 들어가 먹는다. 말려가, 말려가 뻑고가. 그럼 뭐? 그 요만해도 막 2만 원, 3만 원 가예. 아, 그게요? 예. 그걸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어려워요, 군병이로 구하려고 한다. 군병이까지 먹으려고 이제? 지금 신은경 씨는 말이야 분명히 볶아서 먹는다니까 지금 심고생 그거 어디 가면 구해요? 이제 이 여자 미쳤어 이제 분명히까지 먹어 몸이 좋다니까 몸이 더 이상 얼마나 더 좋아 지금 지금 여러분 신은경 씨가 숨겨진 비밀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몸이도 사실이지만 내가 염소를 기르지만 여자들은 염소 이상 없습니다. 그래요? 예, 염소요? 여름에 염소, 염소 이상 없습니다. 염소를 어디서 구해야 되나요? 염소를 안 가요. 할아버지 노래 부르실 줄 아는 거 있으세요? 노래하지, 뭐 노래하지. 뭐 노래 잘한다. 노래. 예, 한 곡. 뭐 노래한다, 뭐 노래. 뭐 노래? 예, 예. 뭐 노래 하는 거 보는 거 말고. 가서 내 소절 거예요. 한지가 뭐 합니까? 그렇다. 시작. 야, 뭐 노래도 야. 세월 시민들 다 안녕하십니까? 예. 시골에 있는 남문익이라고 합니다. 너희도 볼 줄 모르고 너희 보내자. 낭창, 낭창, 새들 끝에 무장하다 울어. 울어라봐. 남도 죽어 후생 가세 난곧 한번 생기보자 그게 이제 무슨 이놈 때문에 모든 힘을 달수 달수 무자 숨지 대구야 팔사끈을 달아 또한 버려야 돼 인질 인질 줄까 언제나 줄래 네. 딸치야 울어도 한지 좋네 할아버지? 아니, 예, 예, 할아버지 신나요?